샬롬, 인도네시아에서 책 읽어주는 선교사 김혜경 선교사입니다. 세상에 영원한 것은 하나도 없다는 걸 깨달았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입니다. 잠언 8장 17절. 제니퍼를 보내고 미국에서 지내던 어느 날 무심코 틀어놓은 TV에서 하영조 목사님의 설교가 방송되고 있었다. 그때 한 목사님의 음성으로 잠언 말씀이 들리기 시작했는데 나도 모르게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되었다. 목사님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내 마음판에 새겨지는 것 같았다. 그래서 기도하기 시작했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가 만날 것이라고 하셨으니 하나님이 계시다면 나를 만나달라고, 제발 나를 만나달라고, 나도 주님의 사랑을 입고 싶다고 기도했다. 그러던 어느 날 성경을 봐야겠다는 마음이 들었다. 지금 생각하면 그 마음 또한 주님이 주셨던 것 같다. 이런 나를 위해 주님은 만나를 준비하시기 시작했다. 성경을 펴자마자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이 눈에 딱 들어왔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을 읽는 순간 거짓말처럼 모든 성경 말씀들이 하나님처럼 느껴졌다. 이 말씀도 저 말씀도 하나님처럼 느껴졌다. 그리고 성경의 모든 말씀들이 믿어지기 시작했다. 이 말씀도 믿어졌고 저 말씀도 믿어졌다. 성경 속 모든 말씀이 살아서 나에게 걸어 들어오는 것 같았다. 굴러다니는 구슬들이 한 번에 꿰어지는 느낌이랄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의 모든 말씀들이 하나로 묶이면서 하나님의 말씀, 곧 하나님으로 보였다. 보혜사, 곧 하나님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요한복음 14장 26절. 그날부터 나는 성경을 보기 시작했다. 그렇지만 말씀이 믿어지고 깨달아졌는데도 내 생활은 달라지지 않았다. 문득 감사한 마음이 들었고 기쁜 것 같은 날도 있었지만 그래도 내 삶은 여전했다. 내 삶에는 진정한 감사, 진정한 기쁨, 진정한 즐거움은 없었다. 성경은 읽고 있지만 그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역사하지는 못했던 것 같았다. 남편은 가끔씩 여행이라도 가자고 했는데 그것도 싫었다. 밖에 나가서 세상 즐거움에 웃고 있는 사람들을 보기가 싫었다. 아이를 안고 있는 젊은 아빠를 볼 자신이 없었고 아이를 데리고 걸어가는 젊은 엄마들도 보기 싫었다. 행복한 얼굴을 한 제니퍼 또래의 아이들을 보는 것이 너무 힘들었다. 제니퍼가 누리지 못했던 세상 즐거움을 저들이 누리고 있는 것 같아 정말 보고 싶지 않았다. 그러다 그런 생각을 바꾸게 된 날이 왔다. 지하철을 타려고 역에 들어섰을 때 내 앞에 나란히 가고 있는 젊은 연인이 보였다. 둘은 너무도 다정하게 서로를 바라보고 있었다. 특히 남자친구를 바라보는 여자 눈에는 말 그대로 꿀이 뚝뚝 떨어질 것만 같았다. 저렇게 저런 눈으로 누군가를 바라볼 수 있을까 싶을 생각이 들었다. 그러다가 그런 생각이 들었다. 저 여자가 평생 저 눈빛으로 저 남자를 바라보면 살 수 있을까? 설령 둘이 맺어져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가정을 꾸린다 해도 그럴 수는 없을 것이다. 육체의 사랑은 영원할 수 없다. 세상에 영원한 것은 하나도 없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이사야 40장 8절. 꿀 떨어지는 여자의 눈빛도 영원하지 않고 그 눈빛을 바라보는 남자의 사랑도 영원할 수 없다. 영원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 그런데 나는 왜 영원하지 않을 것들을 이렇게 붙잡고 살면서 고통스러워했을까?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로마 8장 8절. 순간 내가 영원하지 않은 육신에 있던 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었던 자였다는 게 깨달아졌다. 그날 밤 나는 하나님께 기도했다. 이전과 다른 기도였다. 나는 처음으로 하나님이 원하실 만한 기도를 했다. 주님, 더는 영원하지 않은 것들을 붙잡고 살지 않게 해주세요. 제 힘으로는 힘들어요. 그러니 도와주세요.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을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출애굽기 13장 21절로 22절.
나는 나를 앞서가시며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지키시는 하나님이 계신 걸 몰랐다. 그래서 언제나 내가 앞서 행하려 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나인 줄 알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날 나는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란 걸 알았다. 내 딸도 내 딸이 아니었다. 내 딸은 하나님이 잠시 나에게 맡겨주셨던 영혼이었다. 그런데 나는 그걸 모르고 내가 책임지려 했다. 그래서 힘들고 괴로웠다. 기다리지도 참지도 못했다. 하지만 이제 알았다. 내 앞에서 행하시며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떠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그래서 기다릴 줄 알게 되었고 참을 줄 알게 되었다. 자유함도 생겼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다. 매일 만나를 얻어먹으며 살이 통통하게 올랐다. 오랜만에 만난 친구가 큐티 모임에 가보자고 했다. 친구는 나가보면 좋을 거라고 권했지만 나는 왠지 머뭇거려졌다. 사람 많은 곳에 가는 것도 썩 내키지 않았다. 그런데 무조건 가보자고 권하는 친구의 말에 오래전 갔던 큐티 모임이 생각났다. 그곳에서 만났던 김은혜 권사님이 해주었던 말도 기억났다. 애경자매는 큐티할 사람이에요. 생각이 바뀌어 큐티 모임에 가보고 싶어졌다. 그래, 가보자. 내 인생에 내 뜻대로 된 게 뭐가 있니? 이제 나한테 남은 건 아무것도 없어. 내가 괜히 가보자고 하겠니? 혹시 알아? 이게 하나님 뜻인지? 결국 친구와 큐티 모임에 갔다. 20년 만에 간 큐티 모임은 낯설었지만 어딘지 낯익은 느낌이었다. 마치 탕자가 집으로 돌아온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눈치만 보고 있는데 큐티의 대선배이신 권사님들이 반갑게 맞아주셨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누가복음 15장 20절. 그 순간 탕자의 빛 속에 나온 아버지가 생각났다. 아직도 거리가 먼데 측은히 여겨 달려와 목을 안고 입을 맞춰주시는 아버지. 주님도 이렇게 나를 기다리셨을 것 같았다. 그러자 괜히 코끝이 찡해졌다. 큐티 모임을 하면서 나는 많은 권사님들을 만났다. 강한 카리스마를 가진 분도 있었고 동화 속 공주님 같은 분도 있었다. 그 밖에도 사감 선생님처럼 무서운 분, 너무 착해 천사같이 보이는 분, 언제 보아도 소녀 같으신 분, 말씀은 무뚝뚝하지만 깊이 사랑이 느껴지시는 분, 찬양에 관한 한 둘째라면 서러워하실 분, 언제나 자기 집을 모임 장소로 내어주는 분도 있었다. 나는 이 권사님들이 주시는 만나를 먹으며 통통하게 살이 오르기 시작했다. 권사님들이 가져오는 만나의 맛은 모두 달랐다. 어떤 만나는 달콤했고 어떤 만나는 커피처럼 썼다. 청국장처럼 구수한 만나도 있었고 슬픈 맛이 나는 만나도 있었다. 삶으로 살아내고 있는 만나를 먹으며 내 영혼은 소생하기 시작했다. 나는 공짜로 만나를 얻어먹는 재미에 쏙 빠지고 말았다. 이런 나에게 주님이 찾아오셨다. 그리고 언제까지 남이 주온 만나를 먹을 거냐? 물으시면서 이제부터 직접 만나를 주우러 가라고 말씀하셨다. 그렇게 나는 큐티를 시작했다. 처음에는 너무 어려웠다. 말씀을 읽는다는 게 부담스러웠다. 매일 만나를 주우러 나가는 게 보통 일이 아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출애굽기 말씀을 보고 놀랐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이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출애굽기 16장 4절. 이용할 말씀을 날마다 거두라고 하셨다. 그리고 율법을 준행하나 안하나 시험하신다고 하셨다. 그 말씀을 보는데 솔직히 두려웠다. 내가 아는 하나님은 아무나 시험하시는 분이 아니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사람, 믿음 좋은 사람, 믿을 만한 사람을 시험하시는 분이다. 그렇지 않은 사람은 시험할 가치도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큐티하는 사람들을 시험하신다는 것이다. 큐티를 매일 하나 안 하나 시험하신다는 것이다. 하나님이 큐티를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 부담스러웠다. 그렇다고 도망칠 수도 없었다. 이번만큼은 순종해야겠다. 이제야 간신히 주님 품으로 돌아와 또다시 세상으로 갈 수는 없었다.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출애굽기 16장 12절. 나는 아침에 눈을 뜨면 무조건 만나를 주우러 나갔다. 그 일들은 나의 일상이 되었다. 만나는 먹을수록 맛있었다. 그렇게 만나를 주워 먹는 재미에 빠져 있을 때쯤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게 믿어졌다. 하나님은 이런 나에게 말씀의 비밀을 여는 놀라운 선물을 주셨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주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출애굽기 16장 19절로 20절. 이 말씀이 하루도 거르지 말고 매일 큐티하라는 말씀으로 들렸다. 어제 큐티했다고 오늘 큐티를 걸으면 사탄이 벌써 알고 마음을 더럽게 하고 냄새나게 한다는 말씀으로 들렸다. 신기하고 놀라웠다. 매일 큐티 말씀을 통해 주님과 친밀하게 만나다 보니 말씀들이 더 깊이 깨달아졌다. 이해할 수 없었던 내 지난 삶이 말씀으로 재해석되기 시작했다. 하나님의 뜻과 주님의 마음이 이해되기 시작했다. 그리고 내 삶에 감사가 넘치기 시작했다. 광야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는 곳이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을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 떠나지 아니하니라. 출애굽기 13장 21절로 22절. 하나님은 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부르시고 그것을 통과하게 하셨을까? 하나님은 왜 그렇게 광야를 좋아하실까? 애굽에서 종살이하면서 힘든 시간을 보낸 이스라엘 백성인데 곧장 가나안으로 인도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광야로 데려가신 것은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광야는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는 곳이다. 광야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는 곳이다. 앞서 가시며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다. 광야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 위한 훈련의 장소이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축복의 장소다. 나 역시 광야로 인도되었다. 그리고 엄청난 훈련을 받았다. 그때는 하나님을 원망했다. 광야 생활이 죽을 만큼 힘들었다. 왜 하필 나여야 하느냐고, 왜 그런 고통을 당해야 하느냐고 따지고 물었다. 사실 나는 애굽 같은 세상에서 살던 사람이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내 인생에 찾아오셨다. 그리고 아이를 데려가시더니 불평하고 말고 할 틈도 없이 나를 광야로 끌고 가셨다. 어딜 봐도 삭막하고 광량했던 광야. 그렇지 않아도 힘든데 불기둥, 구름기둥만 의지하고 초막에 처박혀 살면서 아침마다 떨어지는 만나로 살려니 너무 힘들었다. 난 하나님을 원망했다. 이스라엘 백성보다 더 원망했다.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아무리 죽겠다고 난리를 쳐도 눈 하나 깜빡 안 하셨다. 나를 허락하신 만나를 절대 먹지 않았다. 쫄쫄 굶었다. 하나님과 맞짱을 뜨면서 내가 이기나 하나님이 이기나 끝장을 봐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결국 내가 졌다. 두 손 들었다. 하긴 하나님이 지실 분이 아니다. 너무 배가 고파 초막 구석에 기진맥진 누워있던 나는 친구가 갖다준 만나를 한 입 먹고 말았다. 난 아직도 그 맛을 잊지 못한다. 꿀 섞인 과자처럼 달콤했던 맛. 생수 같았던 그 만나의 맛을 결코 잊을 수 없다. 그날 이후 내 인생은 바뀌었다. 눈만 뜨면 만나를 주우러 나갔다. 우리의 만나는 큐티다. 매일 아침 큐티 책을 펼칠 때마다 책장 사이사이에 오늘 내가 먹어야 할 만나가 숨어있다. 그것들을 먹으며 난 하나님과 교제하기 시작했고 나를 광야로 이끌어주신 이유도 알게 되었다. 나는 이제 광야가 좋다. 광야에서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앞서가며 인도하시는 하나님, 매일같이 만나를 먹이시는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이다.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래도 오늘도 난 광야에 있다. 내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기다리고 오늘도 내려주시는 만나를 기다린다. 그 은혜를, 그 사랑을 기다린다.
단련하지 않으면 순금이 될 수 없다.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되고 죽임을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울리로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딸 백성을 어떻게 처치할고 그들을 녹이고 연단하리라. 예레미야 9장 1절로 7절. 예레미야는 거짓과 악을 행하는 유다 백성을 보고 머리가 물이 되고 눈이 눈물의 근원이 될 정도로 운다. 예레미야의 그 눈물을 보신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 딸들을 녹이고 연단하겠다 하신다. 녹이지 않으시고 연단하지 않으시고 살리실 방법은 없었을까?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의 대답은 언제나 없다이다. 그 길만이 죄악의 불순물을 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욥기 23장 10절. 단련되지 않으면 순금이 될 수 없다. 이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 것도 같다. 나도 그렇다. 용광로에 던져졌던 그 아픔이 없었다면, 용광로에 던져져 두드려 맞던 그 고통이 없었다면 큐티는 안 했을 것이다. 그리고 나에게 붙여주신 영혼들을 안타까워하는 마음도 생기지 않았을 것이다. 어제도 오래전부터 알고 지내던 세 자매와 큐티 모임을 가졌다. 맛있는 점심을 먹고 자그마치 4시간이나 큐티 나눔을 했다. 그런데도 조금도 지루하지 않고 너무나 감사했다. 자매들과 큐티 모임을 할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어떻게 나에게 자매들을 향한 이런 사랑의 마음이 생기는지 신기할 정도다. 우리가 나눈 이야기는 세상 이야기가 아니다. 오늘도 주님이 내 삶 속에서 어떻게 역사하셨나 하는 이야기들이다. 나도 그렇지만 자매들도 용광로에 던져져 녹여지고 연단된 시간을 보내왔다. 그래서인지 이야기하는 자매들의 모습이 사랑스럽고 예뻤다. 그야말로 이리 보아도 예쁘고 저리 보아도 사랑스러워 보였다. 여호와 하나님은 참 놀라운 분이시다. 우리를 녹이고 연단하시면서 당신의 자녀를 만들어 가시기 때문이다. 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내가 그의 백성이 된다는 사실이 너무나 감사한 날이다. 하나님은 내게 겸손을 원하셨다. 너는 왕과 왕후에게 전하기를 스스로 낮추어 앉으라. 관 곧 영광의 면류관이 내려졌다 하라. 네겝의 성읍들이 봉쇄되어 열자가 없고 유다가 다 잡혀가되 온전히 잡혀가더라. 예레미야 13장 18절 19절. 영광의 면류관이 내려져 스스로 낮춰질 수밖에 없는 왕과 왕후의 기막힌 신세. 네겝의 성읍이 봉쇄되어 열자가 없고 유다가 다 온전히 잡혀간 처량한 신세. 그 처지가 되어본 적이 있다. 얼마 전 두란노에서 하는 큐티 인도자 세미나에 다녀왔다. 매일 아침 큐티를 하고 큐팀 나눔방을 두 개나 하고 있지만 세미나를 통해 뭔가 더 배우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 나름 겸손한 마음으로 세미나에 가게 되었는데 거기서 다른 사람의 큐티 나눔을 듣는 순간 교만한 마음으로 싹 바뀌었다. 다섯 사람씩 조를 짜서 큐티를 나누는데 아무리 들어도 나만큼 큐티하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은근히 어깨에 힘을 주고 하지만 겸손의 옷은 입고 큐티를 나눴는데 의외로 사람들의 반응이 뜨겁지 않아 당황스러웠다. 그런데 아주 기막히고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다. 나눔이 끝나고 큐티를 제일 잘 나눈 사람을 조장으로 뽑기로 했다. 방법은 다섯 사람이 하나, 둘, 셋 하면 동시에 조장으로 뽑고 싶은 사람을 향해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것이다. 나는 당연히 모든 사람의 손가락이 나를 향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조장으로 뽑히면 할 인사말까지 마음으로 준비했다. 부족한 저를 조장으로 뽑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결과는 참담했다. 면류관이 내려졌다. 네겝의 성읍들이 봉쇄되어 열자가 없는 기분? 온 유다가 다 잡혀간 참담한 기분이었다.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나를 향해 손가락을 가리킨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의 손가락을 내가 가장 큐티 나눔을 못했다고 생각한 어떤 자매를 향해 있었다. 주님은 나에게 스스로 낮추어 앉으라 말씀하신 거였다. 내 교만함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신 거였다.
나는 세미나에서 많은 것을 배웠다. 주님은 낮아지고 겸손한 마음으로 세미나를 듣게 하셨다. 주님은 내가 겸손한 척 하는 마음이 아닌 진짜 겸손한 마음으로 세미나를 듣기 원하셨던 거다. 스스로 낮추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이 계시니 감사한 날이다. 주님은 나 같은 죄인을 부르러 이 땅에 오셨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마가복음 2장 17절. 사실 나는 죄인이란 말을 끔찍히 싫어했다. 그래서 주님이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하실 때 나를 부를 일은 없겠구나 생각했다. 그런데 아니다. 내가 죄인이었다. 나는 주님이 말씀하시는 죄인의 의미를 몰랐다. 사람을 죽이고 사기를 치고 나쁜 짓을 하는 사람만 죄인 소리를 듣는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아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죄인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었다. 바로 나 같은 사람이었다. 주님은 나 같은 사람을 부르러 이 땅에 오셨다. 그게 깨달아지니 주님께 너무 죄송했다. 이제야 십자가의 죽음이 내죄 때문이라는 걸 믿게 되었다는 것이 너무 죄송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사야 53장 말씀에 우리 대신 나를 넣고 읽으며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나니 눈물이 난다. 주님이 당하신 고통과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 느껴졌기 때문이다. 이렇게 매일 주시는 만나를 먹으면서 죽었던 내 영혼이 살아나는 경험을 했다. 마음속에서 감사가 생기고 기쁨이 느껴지기 시작했다. 포장하지 않아도 나는 존귀한 존재였다. 여호와께서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하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시편 139편 1절로 3절. 주님이 나를 이렇게 자세히 아시는 줄 몰랐다. 진작 이 말씀을 알았으면 이렇게 살지 않았을 텐데, 이런 말씀이 있는 줄도 몰랐다. 나는 속이는 삶을 살았다. 주님은 이렇게 샅샅이 살펴보고 계신데, 나는 착한 척, 교양 있는 척, 우아한 척, 사랑이 많은 척, 유식한 척, 잘난 척, 솔직한 척, 그야말로 척만 하고 살았다. 그래서 힘들었다. 내 안에 내 모습이 너무 많아 힘들었다. 내가 생각하는 나와 남편이 생각하는 내가 달라서 힘들었다. 내가 생각하는 나와 딸들이 생각하는 내가 달라서 힘들었다. 내가 생각하는 나와 세상 사람이 생각하는 내가 달라서 힘들었다. 그런데도 나는 솔직한 줄 알았다. 의로운 줄 알았다. 우아한 줄 알았다. 착하고 교양 있는 줄 알았다. 대단한 착각이다. 그런데 멀리서도 내 모든 행위와 생각을 밝히 하시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나를 지켜보시는 분이 있었다. 차라리 속 시원하다. 이제 더 속일 게 없었다. 속여도 속지 않으신다. 겹겹이 입고 있던 거짓된 옷들을 벗어 던지면 된다. 그리고 주님 앞에 서면 된다. 그의 도우심을 구하면 된다. 곧 창세전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에베소서 1장 4절로 5절. 이런 나에게 주님은 에베소서 말씀을 선물로 주신다. 나를 창세전에 택함 받은 그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예정하셨다고 하신다. 갑자기 어쩔 줄을 모르겠다. 나는 그런 존재인 줄 몰랐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줄 몰랐다. 그렇게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인 줄 몰랐다. 그런 줄도 모르고 척만 하고 살았으니, 그런 것도 모르고 거짓으로 포장하고 살았으니, 부끄럽다 못해 죽음의 영이 있으면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다. 감사했다. 내가 어떤 존재인 줄 알게 된게 감사했다. 내가 그 사랑을 받고 있다는 걸 알게 된 것이 감사했다. 이제라도 그 사랑 안에서 주님 앞에 부끄럼 없이 살아야겠다. 거룩하고 흠이 없이 살아야겠다. 딸 앞에 부끄러움이 없이 살아야겠다.
상처입은 치유자로 부르셨다. 내가 살았으면 남도 살리는 게 진짜 큐티다. 매일같이 큐티를 하면서 아침 저녁으로 만나를 먹는 맛으로 살던 내게 주님이 찾아오셨다. 그러면서 물으셨다. 언제까지 그 만나를 너 혼자 먹으려고 하니? 순간 당황했다. 내 딴에는 잘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 음성은 어딘지 나무라는 소리로 들렸다. 그래서 나도 물었다. 그럼 나 혼자 먹지 누구랑 먹나요? 그때 주님이 에스겔서 말씀으로 이야기하셨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지 아니하니 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내가 악인을 깨우쳐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죄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에스겔 3장 18절로 19절. 누군가 악한 길에 있을 때 그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그들의 피값을 내 손에서 찾겠다고 말씀하셨다. 이제 겨우 고통에서 벗어나 이제 숨 좀 쉬려나 했더니 하나님은 나를 가만두지 않으셨다. 왜 또 갑자기 찾아와 이러시는지 악인들은 뭐고 피값은 뭔지 알 수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일이 생겼다. 리더 권사님께서 앞에서 큐티 모임을 못하게 되었다는 문자 메시지를 받았다. 그 재미로 살고 있는 나로서는 너무 충격적인 일이었다. 그래서 리더 권사님께 무슨 일인지 물었더니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가 홀로 서는 것을 원하시는 것 같다고 했다. 한쪽 날개가 꺾이는 기분이었다. 나는 리더 권사님께 아직 홀로 설 준비가 안 되었다고 했다. 그랬더니 권사님께서 내일부터 휴대전화에 있는 단톡방에 큐티를 올리자고 했다. 사실 그것도 내게는 난감한 일이었다. 그때만 해도 나는 지금처럼 말씀을 읽고 깨닫는 것들을 조리 있게 쓰거나 설명할 줄 몰랐다. 그렇다고 불평만 할 수는 없지 않는가? 그래서 그날부터 더 열심히 큐티를 했다. 그리고 열심히 단톡방에 큐티를 올렸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때부터 주님은 내 삶에 새 일을 행하기 시작하셨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이사야 43장 18절로 19절. 사실 이 말씀은 주님이 나한테 주신 약속의 말씀이다. 아이를 천국에 보내고 지난 일들을 생각하면서 후회하며 살고 있는 내게 주님은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고 새 일을 행하실 주만 바라보라고 말씀하셨다. 광야 같던 내 삶에 길을 내시고 사막 같은 내 삶에 강을 내주시겠다는 약속하셨다. 그 순간 순종해야겠다는 마음이 들었다. 또 도망갈 순 없었다.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만났는데,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어떻게 해서 약속의 말씀을 받았는데 다시 도망갈 순 없었다. 사실 광야 같은 내 삶에 길을 내고 싶은 마음, 사막 같은 내 삶에 강을 내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 하지만 자신이 없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몰랐다. 그래서 주님께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물었다. 그때 주님이 말씀하셨다. 무조건 전하면 된다. 악인이 듣든지 말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무조건 전하면 된다. 큐티하고 나만 살면 되는 줄 알았는데 그건 큐티가 아니라고 말씀하신다. 내가 살았으면 남도 살리는 게 진짜 큐티라고 말씀하신다. 그날 주님은 내게 믿지 않는 영혼을 향한 긍휼한 마음을 선물로 주셨다. 난 그 선물을 덥석 받았다. 그리고 다시는 그 선물을 빼앗기지 않겠다고 결심했다. 그날부터 내 삶은 정말 달라졌다. 사실 악인들의 피값을 내 손에서 찾겠다는 말씀이 무서워 전도를 시작했지만 주님의 영혼들을 향한 긍휼의 마음을 주시니까 한 영혼 한 영혼이 너무나 소중하게 느껴져 전도를 안 할 수 없었다. 그렇게 결심을 하고 나니 제일 먼저 생각나는 건 친정 식구들이었다. 가족이 더 이상 가족으로 느껴지지 않았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영혼들이란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가까운 친척들, 친구들, 그때그때 만나게 하신 사람들 모두가 나에게 맡겨진 영혼들이란 생각이 들었다.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라. 한국에 와서 처음으로 맞는 추석이었다.
엄마는 명절도 됐고 했으니 친척 식구들과 함께 용평으로 여행을 가자고 했다. 나는 가고 싶지 않았다. 나와 우리 가족은 평소에도 힘이 들지만 설날, 추석, 크리스마스, 생일 같은 특별한 날이면 더 많이 힘들었다. 이런 날이면 온 가족이 함께 모여 즐거워야 하는데 우리는 그럴 수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괜히 서로 눈치를 보다가 각자 방으로 들어가 나오지 않을 때가 많았다. 그런데 이렇게 여행까지 가자고 하니 마음이 어려웠다.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 4장 14절. 그런데 마침 그때 큐티 본문이 에스더 말씀이었다.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는 말씀을 보는데 마치 하나님께서 내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들렸다. 그래서 나는 에스더 말씀을 다시 꼼꼼히 읽기 시작했다. 에스더도 왕궁으로 이끌려가서 에스더 2장 8절. 이끌려갔다는 말은 어딘지 모르게 수동적으로 들린다. 에스더가 왕비가 되었던 것은 수동적으로 이끌림을 받은 것이었다. 나도 내가 원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큰 딸을 먼저 천국으로 데려가심으로 죄 속에 빠져 살던 나를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 주셨던 것이다. 여자에 대하여 정한 규례대로 12달 동안을 행하되 6달은 몰약 기름을 쓰고 6달은 향품과 여자에게 쓰는 다른 물품을 써서 몸을 정결하게 하는 기한을 마치며 에스더 2장 12절. 그리고 에스더가 몰약과 향품으로 몸을 정결케 하는 기간을 가졌던 것처럼 하나님은 나에게 정결케 되는 시간을 주셨다. 나는 거의 1년 동안 집안에 틀어박혀 울고 불고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철저히 고독하고 외로운 시간을 보냈다. 내 속에 들어있던 분노와 원망을 쏟아내며 몰약 기름과 향품으로 정결케 되는 시간을 보냈다.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마라. 에스더 4장 13절. 모르드개가 에스더에게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내게도 너 혼자 내 자녀가 되어 영생을 얻으려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다. 내가 미국에서 오래 교회를 다녔지만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던 것처럼 우리 친정 식구들도 교회를 다니고 성당도 나가지만 하나님을 만나지는 못하고 있었다. 그 생각을 하니 가슴이 철렁 내려앉은 것 같았다. 여기까지 큐티를 하고 나자 친정 식구들과 함께 여행을 가게 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때라는 생각이 들었다. 친정 식구들에게 하나님을 전해야 하는 때 말이다. 그래서 남편과 제니스에게 큐티 말씀을 나누면서 여행을 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고맙게도 모두 아멘 하면서 함께 해주기로 했다. 용평에 있는 동안 나는 친정 식구들에게 하나님을 전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에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해야 한다고 했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다. 그리스도 예수 밖에서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로 18절. 그리스도 예수 안의 삶과 예수 밖의 삶은 다르다. 그리스도 예수 밖의 삶에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할 수 없다. 왜냐하면 예수가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의 삶에서는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다. 왜냐하면 예수님 때문이다. 하나님의 뜻도 예수님 밖에서는 의미가 없고 예수님 안에서만 의미가 있다. 그래서 나는 상황이 달라진 것 없어도 딸이 살아서 돌아오지 않아도 주님 한 분 때문에 기쁘려 하고 기도하려 하고 감사하려 한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제니퍼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뤄드릴 것이라고 했다. 나는 이렇게 말씀을 전했고 우리 가족은 나를 위해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함께 동역했다. 죽으면 죽으리다 하니라. 에스더 4장 16절. 에스더는 자기 민족을 살리고자 죽음을 각오하고 왕에게 나아갔는데 나는 이렇게 편히 복음을 전하게 하시니 오히려 감사했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 온 가족이 함께 동역하게 하시니 더 감사했다. 그 후 1년이 지났다. 그 사이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다.
처음엔 하나님 이야기를 하면 불편해하던 친정 식구들이 이제는 만날 때마다 하나님 이야기를 한다. 함께 가족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이야기를 한 적도 있다. 또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나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각종 모임에서 나에게 기도를 하라고 한다. 이것은 정말 감사한 일이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인정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힘들었지만 그날의 큐티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렇게 열매 맺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다. 우리 온 가족을 생명의 삶으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린다. 주님은 상처 입은 치유자로 사용하셨다. 밤늦게 전화를 받았다. 그동안 암으로 고생하던 사촌 오빠가 돌아가셨다는 연락이었다. 사실 오빠가 아프다는 이야기는 들었지만 병원에 가는 것이 두려워 가지 않았다. 암 병동에 갈 자신도 없고 아직은 암 환자들을 보는 것도 힘들었다. 그 마음을 알았는지 친척들도 나에게는 연락하지 말라고 했다고 한다. 그런데 기어이 돌아가셨다는 연락을 받은 것이다. 이래저래 마음이 착잡했고 이런저런 생각에 잠이 안 왔다. 그래서인지 이른 새벽에 눈이 떠졌다. 늘 하던 대로 큐티를 하려는데 마침 큐티 본문이 마가복음 말씀이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마가복음 12장 27절. 순간 병원에 가야겠다는 마음이 들었다. 도저히 그냥 있을 수가 없었다. 이 말씀을 사촌 오빠의 가족에게 전해야 하겠다는 마음이 들었다. 내가 장례식장에 들어서자 나를 본 새언니가 놀라면서 반가워했다. 내가 올 줄 몰랐다고 했다. 마침 이른 아침이라 손님은 나 혼자뿐이었다. 언니는 제니퍼 얘기까지 하면서 나를 자꾸 울기 시작했다. 나도 왈칵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전해야 할 말이 있었기에 참았다. 한참을 울던 언니가 어느 정도 진정이 되었을 때 나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언니 이제 울지 마요. 언니가 크리스찬이고 믿음이 좋은 건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알잖아요. 오빠도 얼마나 믿음이 좋았어요. 그러니 언니가 울면 안 돼요. 울더라도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울어야 해요. 하나님을 모르고 천국에 소망이 없는 사람처럼 울면 안 돼요. 나도 제니퍼가 하늘나라 간 후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정말 많이 울었어요. 사람들의 위로도 정말 많이 받았어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을 모르는 분이 위로해 주는데 정신이 번쩍 났어요. 죽은 사람은 죽은 사람이고 산 사람은 살아야지 하는데 기가 막혔어요. 누가 산 자이고 누가 죽은 자인지도 모르는 사람들 앞에서 내가 뭐 하고 있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면서 더는 세상 위로는 받지 말아야겠다 결심했어요. 언니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장례식에 올 거예요. 물론 믿는 사람들도 오겠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올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언니에게 하나님을 전할 기회를 주신 거예요. 찾아다닐 필요도 없으니 이런 날이 기회예요. 빛의 자녀로 살아온 언니답게 어둠에 갇힌 자들에게 빛으로 드러나야 해요. 누가 봐도 역시 믿음 좋은 사람은 다르구나. 천국 소망을 가진 사람은 다르구나.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다르구나 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해요. 그래서 누가 진정 살아있는 자이고 누가 진정 죽은 자인지 알게 해줘야 해요. 장례식에 온 사람들은 믿음이 있든 없든 누구나 죽음에 대해 한 번은 생각하고 돌아가잖아요. 이때 언니는 빛의 자녀로 빛을 발해야 해요. 이곳에 오는 사람들이 죽음만 생각하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이긴 우리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돌아가야 해요. 장례식에 온 모든 사람이 천국 소망을 품고 돌아가게 하는 것이 오늘 언니가 해야 할 일이에요. 준비해간 것도 아닌데 주님은 내 입술에 말씀을 채워주셨다. 그래도 언니는 계속해서 오빠가 불쌍하다고 했다. 그래서 나는 가장 불쌍한 사람은 암으로 죽은 사람도 교통사고로 죽은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을 모르고 죽은 사람이라고 말해주었다. 그리고 오해하지 말자고 오빠와 제니퍼는 천국에서 살아 지금 우리 주님과 함께 있다고 말해주었다. 우리도 곧 그곳에 가야 할 사람이니 그곳에서 기쁨으로 오빠와 제니퍼를 만나자고 했다. 그리고 우린 이런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니까 절대 울지 말자고 했다. 세상 위로는 받지 말자고 했다. 기쁘게 오빠를 보내드리자고 했다. 우리 주님은 정말 대단한 분이시다. 나의 고통의 시간들을 이렇게 사용하셨다.
장례식장에는 오전 내내 손님이 없어서 새 언니와 정말 오랜 시간 많은 이야기를 나눴다. 언니도 주님이 이 시간을 비워주신 것 같다고 했다. 나도 주님께 감사했다. 주님께 중요한 것은 오직 잃어버린 한 영혼이다. 비자 문제로 출입국 사무소에 갔는데 이상하게 서류 접수가 힘들었다. 출입국 사무소에 가면 구청으로 가라 하고 구청에 가면 동사무소로 가라 하고 동사무소에 가면 출입국 사무소로 가라 했다. 가는 곳마다 말이 다르고 원하는 서류가 달라서 힘들었다. 그래서 혹시 이 일을 하나님 막으시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두 달 동안 무척이나 나를 힘들게 한 그 일을 생각지 못했던 동사무소 직원을 만나면서 해결되었다. 그 일을 처리해주는 직원을 보면서 혹시 하나님께서 저 여자를 만나게 하시려고 지금까지 오게 하셨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직원에게 조심스레 물었다. 혹시 교회 다니세요? 갑작스러운 내 질문에 그 직원은 잠시 착잡한 표정을 지으며 이야기했다. 아니요, 그냥 종교 문제가 좀 복잡해요. 부모님은 절에 다니세요. 하지만 저는 언젠가 하나님을 만나서 기독교인의 길을 가야 해요. 기독교인의 길을 가야 한다는 말이 좀 의아하기는 했다. 하나님을 모른다면야 전하면 될 일이지만 이 직원은 그런 것 같지 않았다. 그렇지만 사람 속사정이야 다 알 수 없으니 세세한 것을 물어보지는 않고 나는 집으로 돌아왔다. 다음날 아침 나는 하영조 목사님의 행복한 아침 책을 사서 첫 페이지에 이 책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시기 원합니다 라고 써들고 동사무소 직원을 다시 찾아갔다. 책을 받은 직원은 약간 당혹스러운 얼굴로 어찌할 바를 몰라 하더니 갑자기 눈물을 주르륵 흘렸다. 이번엔 내가 어찌할 바를 몰랐다. 그제서야 그 직원은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녀에게는 딸과 아들이 있는데 둘 다 선교사가 되어 아프리카에 나가 있다고 했다. 아이들은 그녀에게 한국 생활을 정리하고 아프리카라고 오라고 하는데 이 직원은 그걸 받아들이기 힘들었다고 한다. 그런데 오늘 책 선물을 받고 이제는 자기도 갈 때가 됐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다. 그날 나는 한 영혼을 위해 나는 두 달이나 걸려 먼 길을 돌아오게 하신 주님의 말씀을 알았다. 주님께 우리 세상 일은 중요하지 않다. 주님께 중요한 것은 오직 잃어버린 한 영혼이다. 주님은 그 한 영혼을 위해 세상의 모든 것을 통해 일하시는 분이다. 그날 밤 자려고 누웠는데 너무 기뻐 잠이 오지 않았다. 세상 기쁨이 아니었다. 마치 영이 기뻐 춤을 추는 것 같았다. 도저히 알 수 없었던 말씀들이 깨달아지기 시작했다. 그 기쁨은 밖에서 들어오는 기쁨이 아니었다. 내 안에서 차오르는 기쁨이었다. 그야말로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기쁨이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요한복음 7장 38절.